그럼 지금부터 4차 혁명과 미래 교육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위원님, 박홍근 국회의원님, 김태현 국회의원님께서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오늘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님께 오늘 일정 각분 일정 중에서도 노웅래 국회의원과 조승래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국회의원 노웅래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우리 교육개혁 이게 반드시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미래교육포럼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이쪽을 보게 되어있지. 이쪽을 살겠잖아요. 그 1968년 12월 3일인가에 국민교육헌장이 반포가 됐죠. 12월 3일 맞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장 강혜윤입니다. 저희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요, 도시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특성이 산업과 공간과 거버넌스, 인문학의 융복합인데요. 4차 산업혁명 역시 여러 가지 학문들의 지원청 김병호 교육장께서 경례상 했습니다.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우리가 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이것과도 크게 관여 있는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메이커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미래 메이커 육성 프로젝트 발표해 주실 인천 국제고등학교 이임국 교감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학교 입학 초에 저희들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역량을 진단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 역량에 기초해서 교육상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상담에 기초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주문형 교육을 해주고 이 주문형 교육에 교과도, 창체도, 뭐 기타 여러가지 학교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도 다 설계를 해서 미리 사전에 설계를 하게 하고요. 이 교육과정이 끝난 다음에 학년 말에 역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측정하고자 합니다.